네, 장충고등학교와 유신고등학교의 결승전 이제 잠시 후에 펼쳐지겠습니다. 유신고등학교의 타순입니다. 2번 타자 투수 정수빈, 3번 타자 포수 서상우, 4번 타자 중견수 정진호. 원아웃 주저 없이 2번 타자 정수빈 올라와 있습니다. 자, 툭 갖다 댄 것 3루 쪽 빨버립니다. 아, 정수빈 오늘 선발 투수로 나와 있는 선수인데 1학년 선수인데 타격에도 재치가 있어요. 네, 아주 센스가 있고 야무진 모습을 보여주는데 예. 조금 그 아직 1학년 학생이라 그런지 신체 조건이 조금 왜소한 면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아주 뭐 크게 될 선수 같아요. 네. 완세 완벌에서 제3구 다시 파울볼 이번엔 뒷금을 넘어갑니다. 유신은 아무래도 이용찬 선수가 나오기 전에 득점을 올려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투색 완벌 헛스윙 바깥쪽 낮게 떨어지는 그대로 헛스윙입니다. 투아웃 됐습니다. 역시 싱커죠? 예. 네, 타석의 3번 타자 서상우입니다. 투색 완벌 5구 헛스윙 세 타자 모두 스트라이크입니다. 이제 장충고등학교의 1회 말 공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번 타자 중견수 황인관, 4번 타자 1루수 이두환, 5번 타자 좌익수 김원태. 이제 구스박교 5구 맞겠습니다. 투수 정수빈 역시 얼굴이 앳된 모습이 보이네요. 네,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네. 또 동안이라서 더 자 2루 쪽 빠른 타구 원바운드로 잡아서 앞쪽에 떨어뜨렸습니다. 1루에 아웃됐습니다. 생각만큼 아웃당하는 김병성. 뭐 임대현이라는 그 1학년 또 사이드암 투수가 또 잘 던져주는 그런 과정에서 예. 결승전까지 오게 됐죠. 자 투수에서 유격 쪽입니다. 유격수 잡아서 1루에 아웃됐습니다. 유격수 한볼. 1학년 학생인데 뭐 전혀 위치감을 느끼는 모습이 아니에요. 예. 완성 원볼. 이제 3구 바깥쪽 볼 투수 원바운드로 잡았습니다. 1루에 가볍게 토스해서 3아웃 됐습니다. 장충고등학교의 1회 말 3자 범퇴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정수빈 투수도 세 타자를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장충고등학교 선두 4번 타자 이두환이 타석에 들었습니다. 자, 3할 3푼 3리 홈런이 1개 타점 2개.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두환 선수하고 승부인데 네. 어떤 그 타격의 밸런스도 좋고 네. 맞는 순간에 임팩트가 좋기 때문에 또 타구 비거리도 많이 나가고 네. 아마 올 시즌 그 2차 지명에서 네. 자 좌측에 그대로 안타 됐습니다. 역시 힘이 있네요. 네, 혹시 타구가 어떤 뻗어나가는 게 예. 다른 선수하고 좀 틀린 네. 그런 모습이네요. 2회 초에 어떤 찬스에서 무산이 되면서 예. 바로 장충고는 또 선두 타자가 나가는 모습인데 예. 초구 번트 냈습니다. 자 3루 잡아서 2루에 던집니다. 2루에 아 존슨이네요. 2루에서 볼사웃. 아 과감하게 2루 던졌어요. 그렇습니다. 김준영 3루수가 판단이 좋았고요. 네. 피로도로 따지면 또 장충고가 더 있을 테고요. 그렇습니다. 투색 2볼 6번 타자 백용환. 자 중견수 좌중간에 쭉 뻗습니다. 중견수 잡니다. 중견수 뒤로 중견수가 잡았습니다. 이 펜스에 부딪히면서 정진호 중견수가 처리했습니다. 아 상당히 큰 타구였는데 네. 거의 펜스에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네. 펜스에 또 부담감을 생각하고 잘 처리를 해줬고요. 네. 두 팀 모두 그 신흥 명문고, 야구 명문고로 지금 떠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예. 투살 투벌에서 5구 3루 쪽 3루수 글럼 맞고 굴절입니다. 내야 탑니다. 자, 오히려 만루 상황이 되면 더 부담스러운 그 상황이 투수 쪽인데 예. 좌타자 승부를 지금 적극적으로 못해주고 있죠. 네. 3벌에서 제4구 4구 낮았습니다. 볼입니다. 지금 제구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비기 과연 어떻게 보면 할지. 광주 쪽에 그 광주 지역 쪽에는 유신구가 상당히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어요. 자 투색 노벌입니다. 3구 맞겠습니다. 제 3구 바깥쪽 바운드볼. 자 볼들이 빠졌습니다. 볼들이 빠졌습니다. 이 사이 3루자 득점 1대0. 역시 투아웃 2에 바로 이렇기 때문에 투아웃 2에도 3루의 주자가 가 있다는 것이 투수에게 부담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안타 하나면 3대0까지 갈 수 있는 장충고등학교의 기회입니다. 투세 원벌에서 이제 4구 바깥쪽 들어왔습니다. 스트라가웃 잘로 2루와 3루 장충의 2회 말 공격 끝났습니다. 그러나 장충 2회 말 먼저 한 점을 선취했습니다. 유신고등학교의 3회 초 공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동대문구장입니다. 장충의 3회 말 공격으로
들어왔습니다. 1번 타자 김명성 도사 원볼. 자, 느린 타구 우익수 쪽입니다. 우익수가 자기 자리에서 약간 중견 쪽으로 이동하면서 처리했습니다. 와세 두 볼. 3루 쪽 땅볼입니다. 3루수 잡았습니다. 3루수 잡아서 1루에 투아웃됐습니다. 3루수 김준영. 1학년 학생답지 않게 아주 침착한 그 경기 운영이 상당히 좋고요. 네. 자, 다시 3루 쪽 되면 3루가 빠졌습니다. 좌측 안타입니다. 자, 역시 장충고는 3, 4, 5번 타순이 강하네요. 예. 유신구로서는 조금 지금 상황이 좀 좋지 않고. 그렇습니다. 일발 장타가 있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예. 네. 이두환 4번 타자를 고의사고로 보냅니다. 그래서 투아웃의 주자 1루와 2루입니다. 5번 타자 김원태. 정수빈 투수의 볼이 약간 짧게 들어오는 것과 몇 개 있긴 있습니다만은, 자, 1루수가 파울라인 바깥쪽으로 벗어나면서 1루수가 잡았습니다. 1루수 파울프라이아웃. 고의사고로 보낸 것이 성공했네요. 그렇습니다. 네. 다수기 2번 타자 정수빈 첫 타석 역시 스트라가웃. 초공략 2루 정면입니다. 2루수 잡아서 1루에 아웃됩니다. 세컨드 땅볼 아웃당하는 정수빈 투아웃 됐습니다. 이렇다 할 찬스를 못 잡아주고 있네요. 예. 자, 1루 쪽 땅볼입니다. 이번에 다시 초공략 1루수 잡아서 직접 베이스 밟습니다. 1, 2, 3번 타순 3타자 3자 범퇴. 장충고등학교 4회 말 선두 백용환 5구 높게 뜬 타고 유격수가 뒤로 갑니다. 유격수 장철희.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유격수 플라이아웃 당하는 장철희 원아웃 됐습니다. 정수빈 선수가 내년 후년에 유신의 주축 선수가 되겠네요. 1학년 때부터. 2, 네, 3. 자, 높게 떴습니다. 다시 내야 플라이. 유격수, 중견수, 유격수, 유격수가 골했습니다.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유격수 이번에도 장철희 선수가 처리했습니다. 송형완 1루 쪽 1루수 잡았습니다. 투스 베이스 가바 1루에 아웃됩니다. 1루 땅볼 아웃당하는 송형완. 결승전답게 중반까지 한점 승부, 아슬아슬한 승부예요. 그 상황이 5회 이후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그 결승점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자, 키스포트 됐습니다. 1루 쪽. 자, 투스 베이스 가바 1루에, 2루수 베이스 가바 아웃됩니다. 자, 볼을 떨어뜨렸는데요. 자, 세이브로 다시 판정이 됐습니다. 볼을 떨어뜨렸다는 판정입니다. 그렇죠. 키스포트 잘 됐거든요. 네. 자, 유영준 감독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대명고등학교 중앙대학교 한국화장품에서 선수 생활을 했던 유명준 감독, 유영준 감독입니다. 자, 히트앤드런 그러나 높게 뜬 네어플라이. 3루 쪽 3루수가 잡았습니다. 이 위기만 넘어간다면은 6회 초에 어떤 반격을 해볼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일 텐데요. 자, 좌측에 좌익수 앞으로입니다. 좌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좌측 안타. 원아웃 주자 1루와 2루. 아, 3, 4번 앞에 주자를 두 명을 모아놨어요. 그렇습니다. 이 지금 황인권 선수하고의 적극적인 승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황인권. 네, 3구. 3구 쳤으면 넓게 떴습니다. 중견 뒤로. 중견수. 중견수가 뒤로 갑니다. 중견 뒤로 넘어갔냐? 중견수 뒤로 잡았습니다. 아, 잘 잡았네요. 중견수가 잡았습니다. 자, 이사의 2루자는 3루까지. 그리고 1루자는 2루까지 갑니다. 중견수 정진호 선수가 야구를 잘하네요. 오늘 두 개째 잡아내는, 예, 모습인데 지금도 머리 위로 넘어가는 타구이기 때문에, 예, 타구 판단이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거의 펜스 앞이란 말이에요. 네. 무조건 고의 사고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대기 타석에는 김원태 선수죠. 뭔가 좀 준비를 하는 모습에서, 네, 기장함이 엿보이는데. 5번 타자 김원태 초고 초공략 1루 쪽. 자, 1루수가 잡았습니다. 자, 투수 베이스 카바 1루에 아웃됩니다. 1루수 호수비에요. 자, 박준웅 선수인데요. 네. 어려운 타구 잘 잡았네요. 네. 네. 볼 고의사구 보낸 것이 성공입니다. 유신고등학교 1대0 한 점 뒤져 있는 유신의 6회 초 공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유신고등학교의 6회 초 공격 선두 8번 타자 권남진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 있습니다. 두 볼
자, 3루 쪽 날카로운 타고 자 그대로 빼어버립니다. 2루 타코스 1루에서 2루까지 갑니다. 1루에서 2루까지 2루 탑니다. 3루 쪽 날카로운 타고 아 이번에는 행운도 약간 따랐고요. 그렇습니다. 날카로운 타고 라인 타고 라인 바깥쪽으로 흘렀습니다. 자 바로 자, 아 바로 교체를 바꾸네요. 만루 네. 상황에서 득점 실패가 되다 보니까 바로 또 찬스 이어지는 모습이고 네. 자 이용준 감독은 이용찬 투수가 바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용찬 투수 바로 승부수를 띄우죠. 예. 이용찬 투수도 부산에 이제 지명이 됐고요. 오늘 아침에 광주 진흥구의 정영일 투수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텐데요. 네. 자, 이 이용찬 선수가 왜 좋은 투수냐면은 네, 자, 버튼 됐습니다. 자, 투수가 잡았습니다. 자, 3루 던집니다. 3루에서 세이프 됩니다. 자, 세이프입니다. 여기서 야수 선택이 나오네요. 야, 야수 선택이 나오네요. 태그 상황이기 때문에요. 태그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냥 1루로 송구하는 것이 좋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렇습니다. 자, 포스아웃 상태였다면 틀림없는 아웃 타이밍인데 예. 주자가 1루밖에 없기 때문에 태그 플레이인데 그렇습니다. 자, 올라오자마자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1루 주자를 신경 쓰는 것은 예. 한 점을 내주더라도 자, 3루 쪽입니다. 3루 잡았어. 아, 홈에서 걸릴 듯. 홈에서 그대로 택 아웃 됩니다. 자, 3루 주자. 예, 이번에는 또 노레드 플레이예요. 지금은 3루 주자가 들어와서는 안 되죠. 그렇죠. 자, 이용찬 투수가 영리하네요. 이용찬 투수와 정수빈 타자를 비교해보면은 나이는 두 살 차이, 두 학년 차이인데 어른과 이 청소년과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자, 2번 타자 정수빈. 투색 원본입니다. 투아웃 주자 퍼스트와 세컨. 아, 몸에 맞네요. 자, 몸에 맞습니다. 다시 원아웃 주자 만루가 됩니다. 아, 몸쪽 볼 안 피하는데요. 꼼짝하지 않네요. 네. 네. 아, 이 투지가 대단합니다. 네. 자, 오른쪽 무릎인데요. 자. 정수빈 선수가 지금 마운드에서 공을 던져줘야 되는 상황인데 예.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네, 자 몸쪽 볼 피하지 안 않고 피해요. 바로 자 무릎 바로 위치인데요. 자, 또 그리고 전 이용찬 투수는 아, 미안하다고 또 모자를 벗어서 네. 후배인데도 아, 미안하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자 원아웃 주자 만루입니다. 만루에서 3번 4번 연결이 되네요. 네. 자, 완스리 완스에서 이제 5구 맞겠습니다. 제 5구 아 볼이네요. 자 빠진 곳으로 판정이 되면서 아, 밀어내기 1대1 동점입니다. 자 이 동점 주는 과정이 좋질 못하네요. 예. 네. 원서 원볼입니다. 결국 결승전까지 올라오는 과정이 예. 수비로 인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수비와 집중력 끈질긴 면을 보여주고 있는 유신고등학교 아, 결승전에서도 좋은 경기를 장충과 펼치고 있습니다. 자, 벌써 원볼 제 3구 3구 쳤습니다. 2루수 직선 탑니다. 더블아웃. 자, 여기서 또 정면으로 가네요. 직선 타 더블아웃. 그래서 유신 1대1 동점에 만족하고 아, 장충고등학교는 큰 위기를 모면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2루수 직선 타 5개 백용환 6번 타자입니다. 중견 스플라이 유격 스플라이 자 3루 딱거리입니다. 3루수 잡았습니다. 3루수 김준영 잡아서 1루에 1루에 아웃됩니다. 유격 3루 아웃당하는 백용환 원아웃 됐습니다. 황종필 타자가 특히 발이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출루를 한다면 장충고등학교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투수리 낮았습니다. 볼넷입니다. 아, 주사 이후에 볼이 4개 연속 들어왔습니다. 황종필 다섯에는 8번 타자 송형원입니다. 자 1루자 스타트입니다. 3루 쪽 3루수 빠졌습니다. 자 좌측 안타 1루자 2루에서 멈췄습니다. 아 초구 엔드런 예. 성공이에요. 1루자 스타트 그리고 8번 타자 송경원 밀어치 타고 좌측에 빠져서 안타가 됐습니다. 정수빈으로 그냥 밀고 갑니다. 장충고등학교 9번 타자 임광석 자 2루에 현재 걸렸어요. 걸렸어요. 아 2루자 걸렸습니다. 자 오늘 정말 네, 유신이 짜임새가 있네요. 네. 정말 고급 야구를 보여주는데요. 네, 원아웃 주자 1루에서 1루수, 3루수가 모두 뛰어나오고요. 제대와 완벽하게 걸렸네요. 그렇죠. 지금 2루 주자가 걸렸어요. 역동작에. 네. 참 선수들이 어떤 그 조직력
팀플레이 이런 게 짜임새가 참 잘 돼 있는데 네. 자 뒤로 쪽에 그대로 안타 될 때 안타 됐습니다. 자 중요 쪽에 안타입니다. 자 1루자는 3루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3루까지 3루에서 멈췄습니다. 투 아웃 주자 1루와 3루. 자 2루 주자 아쉽네요. 그렇죠. 네. 자 투수 정수빈 1학년 투수 정수빈 투수 잘 던졌어요. 그리고 투수였던 정수빈은 중견수, 중견수였던 정진호는 좌익수, 그리고 투수는 정태승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박빙의 승부입니다. 투나싱 제3구, 자 투수 쪽입니다. 투수가 잡았습니다. 자 1루에 아웃됩니다. 잘루 1루와 3루 득점하지 못하는 장충의 6회 말, 정말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한 명만 살아나가도 예. 마지막 희망을 걸 수 있는 예. 그런 찬스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예. 2번 타자 김동환. 김동환은 세 번째 타석에서 안타가 하나 있습니다. 자, 3루가 그대로 빠졌습니다. 좌측 안타입니다. 2번 타자 김동환 좌측 안타. 원아웃의 주자 1루입니다. 최고. 자 높게 떴습니다. 3루 쪽 파울프라이. 3루수 김준에게 잡을 수 있습니다. 3루수가 잡았습니다. 아 초구 공략 아쉽네요. 조생 오벌 이두환 투아웃 주자 1루입니다. 3구 3루간 그대로 빠졌습니다. 좌측 안타입니다. 투아웃 주자 1루와 2루. 자 투아웃 주자 1루와 2루. 5번 타자 김원태가 타석에 나옵니다. 두 번에서 3구 맞겠습니다. 제 3구. 자, 투수 잡지 못하면서 센터 쪽으로 빠졌습니다. 자, 2루자 3구라서. 자, 그대로 멈춥니다. 홈에서 앞볼 놓치면서 홈인. 경기 끝났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장충고등학교의 우승. 제 60회 황금사자기 고교야구는 장충고등학교의 우승입니다. 정수민 중견수가 자 홈송구 네, 거의 제대로 왔어요. 잡소 팀가 됐어야 되는데 네, 자세가 높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루자가 홈인 장충이 대통령배에 이어서 황금사자기 우승. 유신고등학교는 비록 지긴 했지만은 결승전다운 그런 경기를 펼쳐줬네요.